문상 김서방입니다. 오늘은 제 차, 그 오래된 집차 YJ의 점화 코일을 한번 갈아보겠습니다. 아이고, 이놈의 강아지들아. 자, 점화 코일이 어떤 기능을 하며 어디 있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. 강아지들이 삼각대를 물어 뜯어서 막 움직이고 있어요, 지금. 자, 점화 코일이 어디 있는지, 어떻게 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점화 코일이 어디 있냐면, 자, 보세요. 여기에 그 점화 플러그가 각 엔진에 지금 이건 4기통이니까 4개씩 이렇게 들어가 있죠. 보이시죠? 예. 요 밑에, 요 안에 점화 플러그가 있는 겁니다. 저기 그 아래를 보면 이 점화 플러그 이 캡으로 들어가는 이 라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라인 끝에 보면 저기 보이시죠? 저거. 예. 이제 뭔가 허옇게 돼갖고 삼각형으로 된 거 제 보이시죠? 저놈, 예, 저기. 저놈이 점화 코일이에요. 네, 그 제가 저번에 그 사이트 말씀드렸듯이 이 라고토라는 사이트에서 부품을 주문하니까 이렇게 여러 개가 왔어요. 이건 이제 미션 오일 가스켓. 이게 아까 그 점화 플러그에 모여서 나가는 이제 그 캡, 이런 것도 이제 오고 그랬는데, 제가 말씀드릴 것은 오늘 얘들아 조심 좀 해라. 점화 코일 어떻게 생겼냐면, 자, 보세요. 제가 저 아래 있어요. 제가 미리 갈았는데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게 어디 있냐면, 요 아래쪽에 보면 저기 보이시죠? 저기, 예. 자, 손가락으로 요 놈이 꽂혀져 있는, 예, 저거, 예, 저겁니다. 이 점화 코일이라고 하는데, 가는 것은 간단해요.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죠. 이거 두 개만 풀면 됩니다. 두 개만 풀면 되는데, 얘가 하는 역할은 쉽게 얘기하면 번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. 번개불을 만들어서 각각의 점화 플러그에, 예, 적정한 시기에 공급을 해 주는 거죠. 우리 예전에 기술 시간에 흡입 압축 폭발 배기, 그 폭발할 때 이 번개불이 필요한 거죠. 얘가 번개불을 만들어서 폭발할 때 점화 플러그 쪽에다가 주는 거예요. 팍팍 번개불이 튀면서, 예, 압축했던 공기와 연료에 혼합되어 있는 그 기체 가스, 그것을 터트려 주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차들은 점화 플러그에 각각에 하나씩 점화 코일이 있는 차들도 있고, 두 개 하나씩 있는 차들도 있고, 이런 옛날 차는 저렇게 되게 간단하게 하나밖에 없어요. 그래서 교환하기도 쉽고, 그렇습니다. 이 점화 코일이 나가면, 점화 코일이 망가지면, 번개불이 안 튀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? 폭발이 안 일어나겠죠? 폭발이 안 일어나면, 어떻게 돼? 차가 안 가는 거죠.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, 이제 지금 차들은 그래요. 점화 코일이 여러 개 있는데, 그게 한꺼번에 한 번에 슉 나가면은 차가 쓰겠는데, 약한 거 하나부터 망가지기 시작을 하거든요. 그럼 하나가 점화 코일이 제 기능을 안 하면 차가 한쪽만 터지지가, 이 여러 개의 그 실린더의 그 피스톤이 움직일 때 여러 개의 실린더 안에서 하나가 터지지 않게 돼요. 그러면 어떻게 돼? 원활하지가 않으니까 차가 추운 겨울 비 맞은 개처럼 떨어요. 그럴 때는 점화 코일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. 지금같이 저희같이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차는 저도 처음 봐요.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한 방에 훅 망가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, 그래서 이게 이제 교환한 건데, 제가 망가져서 교환한 게 아니라 미리 예방 차원에서 교환한 건데, 이런 것은 제가 이제 차에다가 비상용으로 싣고 다녀야 되겠죠. 요즘 차들은 여러 개가 다 나오니까 하나가 망가지면 금방 원인을 찾아서 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.
간단한 구조라서 제가 직접 이런 라고토에서 부품을 구해다 직접 교환을 하고 있어요. 쉽죠? 예, 옛날 차들은 이렇게 직접 교체를 한번 해야 됩니다. 여기 이제 그 연료압 레귤레이터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. 여기서 연료선이 들어오는 라인인데, 요것도 한번 나중에 교체를 한번 할 거고, 지금 이 센서가 얼른 와야 돼요. TPS하고 이게 IAC 모터하고 이 공기 이거 조절하는 게 있어요. 공기 어쩌고 저쩌고인데 요거하고 요거 이제 맵 센서 이 안에 있습니다. 이게 와서 아마 다음 주 정에 올 것 같아요. 오면은 그것을 이제 교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랭글러 1995년식 YJ 문상 김서방이었습니다.